2020년 2월 24일 오전 2시 9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빠져있죠.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잠복기도 있고 해서 한 2주 정도까지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도 많이 빠질 겁니다. 이제 빠질 테지만 저항에서 밀린 좋은 종목들은 또 금세 올라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일단 STX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같은 경우는 제가 7,500원 요 부근에서 네, 위아래로 해서 좀 매수를 많이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지금 차트로만 봤을 때는 7,000원까지 다시 내려올 확률이 지금 많이 높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7,000원 아래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렇지만 7,500원 아래면 그래도 수익 나중에 코로나가 해제됐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좀 했습니다. 했고 좀 많진 않지만 조금 남아 있긴 해요, 예수금이. 그래서 7,000원 아래에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나온다면 예, 바로 매수를 해서 나중에 또 수익 실현을 하는 방법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STX 중공업 같은 경우도 매수를 2,500원 아래에서 좀 했어요. 네, 어쨌든 이 종목도 많이 내려가 봐야 2,200원 정도, 네, 이 정도겠죠. 평균 2,500원 이하면 무조건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재무가 좋건 안 좋건 2,500원대까지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2,500원 후반까지. 저도 지금 살짝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몇 프로 됐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올 테니까 2,500원 아래에서 무조건 매수하시면 됩니다. 뭐 한 늦어도 한 두 달 안에는 수익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 4,500원대면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가 않아요. 예전에 급등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이 정도도 4,300원 정도 됐죠. 이때도 4,300원 딱 이 정도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4,500원대도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4,500원 아래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탄 테마가 있죠. 지금 금요일날 쭉 떨어졌는데 시위에서 좀 올랐어요. 한 3,800원, 9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좀 조정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BTS 테마긴 해요. 테마긴 한데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키스트 같은 경우는 테마를 실제로 테마이기 앞서서 실질 혜택 주기도 합니다. 거의 없지만 일본 공연 쪽을 담당하고 있어요. 팬클럽 매니지먼트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일본 쪽 공연 안 할 확률이 높겠죠. 일본 확진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공연도 안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위험한 건 피해야겠죠. BTS 멤버나 그 주위 스태프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아마 영향도 엄청 클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을 투어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 상승 나오면 그냥 무조건 매도하는 걸 답으로 보셔야 되고요. 조금 수혜가 있을 때는 나중에 시진핑 왔을 때 엔터주 쪽 콘텐츠를 제작하는 쪽이죠. 키스트는 그쪽을 노리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현재 뭐 방탄 뭐 빌보드 영향 있을 때 좀 올라갈 수도 있긴 해요. 테마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매도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유니언 머티리얼. 유니언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알았네요. 유니온입니다. 네,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매수를 했는데 제가 요즘 좀 무슨 영향인지 좀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2,200원대 매수를 했고 2,300 중후반에서 2,400원대 한 번 더 이제 매도할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흑자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00원대 2000원에서 2200원 이 정도 매집을 해서 일부 매도하고 원래 전량 매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박스권 매매 하면서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저항이죠. 단기 반등 나올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11,000원 이하가 좋습니다. 10,000원 이하가 좋겠죠.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여기도 지금 저항 바닥입니다. 바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하셔도 돼요. 2,400원, 600원 정도면 충분히 이제 메리트 있는 가격이긴 해요. 지금 불안한 거는 재무가 안 좋다라는 거. 조금 있으면 이제 정지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라는 거. 이 구간만 넘겼을 때 반등을 노리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국화재 이유비 볼게요. 흥국화재 이유비 지금 거래량 계속 늘고 있죠. 전에 말씀드렸던 22,000원, 4,000원대 계속 요 매도 구간 3만원이 목표긴 하지만 중간중간 계속 매수할 타이밍 나오고 있어요. 2만원 아래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해서 22,000원, 4,000원대 계속 털어내시면 돼요. 이것보다 수익 내기 쉬운 지금 종목이 없죠. 다른 종목 무슨 테마 뭐 청에탄올이나 무슨 마스크나 아니면 손소독제 이런 거 빼고는 교육주 관련해서 좀 많이 오르고 있긴 한데 그런 테마성 말고 이렇게 시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때 되면 오르는 그런 주식인데 지금 타이밍 좋아요. 계속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 빼고는 친한 친구들 외에는 공유를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잘 보시면 됩니다. 수성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하다고 했죠. 조금 더 떨어지면 일단 저항 이 정도 오면 어느 정도 살짝 반등 나오긴 할 텐데 여전히 좀 구경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 조금 거래량도 터져주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경남제약이 BTS 레모나 광고 모델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플러스 이번에 코로나 관련주기도 합니다. 손소독제인가요? 그거를 뭐 개발하기로 했다고 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코로나 플러스 BTS 관련주인데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최소 만 원 정도 팔 예정이고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 최종 목표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모아 가시면 됩니다. 국일제지 같은 경우 제가 6,000원 정도 이제 매도가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6,000원, 6,500원 이 정도가 고점이에요. 딱 보면 보이죠. 그냥 보시면 네. 이날 5,600원 때부터 분봉으로 볼까요? 네. 이날 5,600원 정도부터 해서 제가 매도를 좀 했어요. 여기 보시면 살짝 걸리죠. 여기도 저항입니다. 잘 보시면 다 저항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정도에서 추매한 거 어느 정도 정리하고 6,100원에서 좀 제법 많이 정리했습니다. 6,100원에서 500원 사이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딱 6,100원쯤에서 어느 정도 그 틱으로 보면 더 잘 보일 거예요. 딱 그 걸리는 딱 순간이 있습니다. 많이 하시다 보면 알 텐데 단타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거래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순간적으로 계속 보면은 어느 정도 느낌 오거든요. 그 걸리는 부분. 네. 그래서 6,100원에 좀 제법 많이 매도했습니다. 매도하고 다시 꺾였다가 올라왔을 때 6,000원에서 6,100원에서 300주 빼고 다 정리를 했는데 다시 반등 나올 때 이 구간에서 6,000원에 이제 100주 빼고 다 팔았어요. 네, 팔고 지금 그냥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5,600원 아래면 매수해도 괜찮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차트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 성남 쪽에 공장이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일단 발표하는 게 있죠. 그 구간 잘 보시면 한두 달 정도 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2월에서 4월 사이에 급등이 몇 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거래량은 터졌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올 거예요. 단타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코로나와 별개로 아마 9일 같은 경우는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조정이 왔을 때 5,600원 아래가 좋은데 가장 안전한 거는 5,200원 정도, 200원에서 4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여유 되시는 분들은 계속 모아놨다가 급등 나올 때마다 터시면 되겠습니다. 헬릭스 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저항 바닥 밀렸죠.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살짝 조정 더 오면 5만원대 정도면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일단은 지금 매수하기보다 반등 나오는 게 보였을 때 가장 좋은 건 반등 7만원 찍고 다시 내려왔을 때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게 보일 때 매수하시면 최소한 뭐 5%에서 10% 정도 내기 좋아요. 네, 여유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IHQ 같은 경우는 큐브엔터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올랐고 생각보다 뭐 이렇게 거래량이나 이런 게 안 나왔네요. 안 나왔는데 큐브엔터 매각으로 월요일날 좀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오를 수도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던 테마와 물려서 갈 거기 때문에 일단 1700원 아래가 매수하기 제법 괜찮고요. 혹시 코로나 때문에 밀리게 되면 한 1600원 정도? 예, 요 정도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는 매수해도 됩니다. 혹시 월요일날 아침에 요 정도 밀려서 시작을 하면 그냥 매수하시면 되겠죠.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 화천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매수를 좀 더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 2700원대 매수를 해서 2800 초반 정도 2800 초반 정도에 저 매도를 하려고 좀 추매를 좀 했습니다. 일단 평단이 높지는 않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코로나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급등이 중간중간 나와줄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셔도 되는데 일단 비중이 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일단 1700원대 매수한 거는 2800원 찍으면 수익률, 순수익률 한 1-2% 정도 되겠죠. 네, 한 1-2% 정도 될 텐데 2800원대 일단 매도하고 매수하고 하면서 반복, 그러니까 이런 횡보기간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예, 이런 방법으로 가면서 평단도 낮추고 수익도 보면서 나중에 좀 급등 나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것 같습니다. 시우메디칼 같은 경우는 여기도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일단 다시 밑으로 좀 꺾일 확률이 좀 높긴 하죠. 여기도 한 2,000원, 2,200원 요 정도 기점으로 해서 2,300원 요 정도가 나쁘진 않아 보여요. 일단 네. 여기도 조금 더 구경하다가 아직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진 않고 조금 코로나 이후에 여유 있으면 좀 매수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만 보고 있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에 CJ 대표가 좀 매수를 했다고 하죠. 네, 일단 만 원을 또 찍어줬습니다. 간만에 찍어줬죠. 간만에 찍어줬고 조정이 오면 예, 매수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종목은 상당히 좋은 주식이에요. 재무도 좋고 컨텐츠도 좋고 기술도 좋아요. 3박자가 다 이루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왔을 때 최소 7,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좋습니다. 네, 뭐 조금 더 올라갈 확률도 있는데 올라가면 그냥 놓치는 거게 되겠지만 그래도 무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종목이죠. 거의 상장 폐지 느낌이에요. 이 정도 떨어지면 정지 나오거나 뭐 할 때 보통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되는데요. 이러다 급락 한번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 나오면 아 이 종목 끝이구나 라는 거를 거의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전히 급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네, 단타로 하루 단타 정도 노릴 정도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뭐 운 좋으면 몇천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언제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항상 주시하되 조심해야 될 종목이에요. 네.